박효진 씨도 얼마 전에 힘든 일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작년 말에 어머니를 떠나보내셨다고.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랫동안 유방암으로 고생을 좀 하시다가 투병하시다가 좀 오래 하셨어요. 엄마가 투병 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10년 넘게 하셨고요.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전이가 되셔가지고 저희는 어머니가 다 왕쾌가 된 줄 알고 막 가족 파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막 김장 담으시고 막 고기 재시고 우리 정말 항상 파티 분위기였었거든요. 야, 이거 정말 이겨낼 수 있구나. 근데 이게 전이가 되면서 갑자기 살이 빠지시면서 네, 이게 뼈하고 폐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되시면서 많이 아프셨거든요.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떠나보낼 때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엄마 이제 진짜로 고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엄마 수고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어머니도 이제 우리 희진 씨가 밝게 웃는 모습을 바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에휴. 너무 몰라지. 엄마라는 말만 해도 지금 엄청 가슴이 아플 때예요. 아직 제가 좀 다 얼마 안 돼서 맞아요. 지금은 다 못 내요. 그냥 올려서 인사할게요. 짧게. 엄마 맞아. 안녕. 여기까지 안녕 잘 있어 잘 있지 내리고 인사하지 않고 엄마 안녕 오늘 우리 박효진 씨가 인생송을 준비했다는데 네. 특별한 걸 준비했다고요? 네 이제 살아생전에 저기 엄마가 진짜 노사연 언니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프실 때 일어나 기력이 없으셨어요 32kg 정도가 나가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못 드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랬을 때 그 옆에 핸드폰에다가 사연 언니 노래 귀에다가 대고 이 엄마가 이렇게 듣고 계셨었거든요. 와, 예. 그래서 제가 엄마 생각하면서 또 예. 피아노 연주를 좀 아, 노사연 언니 노래를 피아노 만남이란 노래를 되게 좋아하셔. 피아노 연주로. 예.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리 희진 씨 피아노. 예, 뮤직 큐. 네.